좋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에 또 대만에서 세계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립과 진조크루가 한국을 대표해서 타이페이 비브시티 24를 출전을 했고, 저희가 또 이 대회를 두 번 정도 우승하지 않았었나요? 아, 두 번 우승했나요? 이 오늘 저희가 리뷰하게 될 영상은 어떤 거죠?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조 크루 그리고 vs 유크레인 올스타. 아, 네, 유크레인 올스타는 이제 우크라이나 비보이 비걸들이 모여서 연합을 만들어서 국가 대표들끼리 배틀을 하는 파이널 배틀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야, 등장. 제가 지금 잠깐 앞부분만 봤는데 신경전이 장난 아니에요. 아, 이거 빨리 뭐 말이 필요하나요? 일단 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이 많았는데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일단 보시죠. 자, 렛츠고. 오케이, 타이페이 비브시티 2024 진조 크루 vs 유크레인 올스타즈. 오케이, 지금 루시 스카이랑 베로 형이랑 이렇게 신경전이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의 비보이 댄이 나왔어요. 비보이 댄, 러프넥 어택을 대표하는 비보이 댄. 임팩트랑 거의 뭐 파트너죠, 파트너. 진짜 큰 키인데도 불구하고, 네, 진짜 제일 빠른 아주. 지금 푸더크 플로우를 봐주세요. 아, 와, 저 박자를 쪼개면서 굉장히 빠른 저 움직임. 나이. 와, 오리지널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인텍트의 느낌도 있고요. 혹시 러프넥 어택 스타일이에요. 오케이. 아, 1번답게 깔끔하게 끝났어요. 오케이. 비보이. 아, 네. 주티 주스가 왔어요. X자로 지금 투틴을 했고요. 자, 지금 1번으로 주투가 나온 거면 처음부터 잡고 가겠다는 거죠. 아, 주투 또 너무 잘하니까 가볍다, 가볍다. 네. 1번으로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아, 지금 오, 오, 백필링까지. 지금 1번으로 나와서 상대방보다 더 많은 요소를 보여주면서 지금 가져간 것 같거든요, 좀. 아, 반격에 나섭니다. 이거 또 초반에 많이 나오는 비보이인데, 미보이 쿠지야. 에너지가 진짜 좋아요. 또 올림피안이잖아요? 그렇지. 네. 아유. 아. 오케이. 자, 우크라이나는 지금 투더크나 플로우를 이용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좀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진조크루가 좀 더 기술적으로 좀 치면은 확실히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아, 굉장히 유연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네, 곳에서 카포에라를. 네. 음악을 굉장히 잘 맞추면서 프리스타일적으로. 이렇게. 아, 즉흥적으로 지금 음악을 표현하는 거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자신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오케이. 바로 루틴으로 이어나가는. 진조크루는 또 루틴이. 새로운 루틴입니다. 오케이. 진조크루의 리더, 비브이 스킨 형이 나왔습니다. 이 대회를 우승하면 100번째 우승을 하는. 네. 오케이. 지금 약간 청청 느낌으로. 아, 움직임 진짜 좋아요. 확실히 플로우가. 와우. 킹 플로우 형이죠. 네. 안 끝났습니다. 연륜이 묻어나는. 끝냈으면 뭔가 아쉬울 뻔 했는데 또. 와, 다 세워지네요. 와, 역시. 아, 지금 완전 지금 진조크루가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바로 지금 바로 나왔네요. 나왔습니다, 지금. 약간 뮤지컬 느낌으로 지금. 비보이 루시 스카이. 여러분, 음악과 이 비보이를 잘 봐야 돼요.
진짜 에너지가 대박이야, 에너지가. 오케이. 아, 자. 무대를 엄청 잘 쓰죠? 와. 동작을 하더라도. 오, 루틴. 오! 야! 야, 루스카이도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좋네요. 자, 쿠지아랑 루스카이랑 같은 팀이기 때문에 루틴을 준비해 왔습니다. 와. 야! 국가대표 루카이다, 국가대표죠. 쿠지아가. 와. 배로형이 나왔네요. 처음에 지금 루스카이랑 좀 서로 얘기를 하면서 신경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바로 배로형 나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바로 나오네. 오이. 와. 오이. 오이. 와. 또 이렇게 배로 받치는 프리즈 같은 스타일이 지금 비슷하거든. 뭔가 에너지 좋고 빠른 것도 비슷해요. 아. 둘 다 지금. 아, 재밌다, 재밌다. 개인기로. 어, 지금 구도가 굉장히 재밌어지고 있어요. 아. 오케이, 여기서 또 비걸이 한 명 나와줘야. 비걸, 스테파니. 밸런스가 맞으면서, 네. 스테파니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대표죠? 예쁜 외모와는 다르게 몸과 에너지가 진짜 좋아요. 네. 또 너무, 또. 우크라이나 스타일로 또 음악 표현을 잘해요. 와, 음악. 삐용. 와. 느낌을 진짜. 에너지가 진짜. 오, 갑자기 루틴? 우와! 오케이. 연합이라서 좀 이렇게 중간중간 센스있게 맞춘 거예요. 오케이. 자, 인텍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거의 우크라이나의 수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텍트가. 아, 이게 되게 서로 치고받는 재미가 있어서 되게 숨죽이게 됩니다. 아, 예. 인텍트는 진짜 프로크와 자신만의 그런 뭐 어떠한 시그니처적인 움직임이 너무 많아서. 아, 너무 멋있어. 확실하죠, 스타일. 와, 야. 와, 확실하잖아 자기 스타일이. 진짜 완벽하게 자기 거. 야, 깊어요. 네, 깊었어요. 오케이, 진조쿠루 루틴으로 지금. 오케이, 진조쿠루의 장점이 루틴 할 때 계속 안 끊기고 계속. 그렇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우야. 자, 윙이 형 등장했습니다. 현재 루틴도 오랜만에 오네요. 네. 야, 아, 진짜 깔끔하죠? 빵! 해서 나온다! 쓰리킥! 빡! 오케이! 오. 자, 옥토퍼스 형이 나왔습니다. 와. 오케이. 예스! 또 루틴의 지금 흐름에 맞게 가져가고 있어요. 와, 나옵니다. 시그니처! 빵! 예! 진조쿠루 너무 잘합니다 지금. 하이. 확실히 팀워크, 쿠루 리얼 쿠루가 팀워크 장난 아니야. 야. 확실히 오래 같이 한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 오케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영건이죠. 비버. 스티머. 하이. 전 사실 이 친구 지금 처음 봐요. 네, 저도요. 어우. 굉장히 아. 트렌디아 스타일을 구사하고 있고. 네. 아. 오케이. 한번 뭐 하나, 딱! 하나 보여주면 좋겠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라운드거든요. 오! 잘렸어! 살짝! 진조쿠루에 비해서 우크라이나가 좀 아쉬워요. 루틴 구성이.
근데 루시카이가 어떻게 해서든 지금 커버하고 있거든요? 개인기로?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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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너무 재밌다. 아 재밌다. 얘네가 어떻게 해서든 개인기로 끌고 가려고 지금 루시카이랑 지금 아 오통 왜 보셨어? 너무 이기고 싶은 거야 지금. 배틀에 완전 심취돼 있어. 근데 이럴수록 비보이 히로텐은 점점 더 히로텐이 지금 아 히로텐이 아니구나 오공이야 지금. 아 오공이야 히로텐인 줄 알았어. 써글스카도 지금 저런 거 아 지금 둘이 비슷해. 어, 진짜 비슷하다. 어 아니 체형이 비슷해. 오공이에요 오공. 오케이 루틴 또 갑니다. 지금 점점 루틴은 진조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이제부터. 이 구성은 이렇게 많이 맞춘 거를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근데 히로텐이 나왔잖아. 어, 진짜 히로텐이에요. 진짜 히로텐이에요. 와우! 결승에 남겨놨어요. 어떻게 이겨? 탔어. 야. 탔다고 지금. 진조 흐름을 탔어. 와. 안 끝내, 안 끝내. 와. 끝났어요? 이렇게 끝난 거예요? 아, 아쉽네. 아, 더 보고 싶은데? 어, 너무 짜증나는데? 오, 과연. 오케이. 아, 또, 우크라이나는 이제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국기를 이제 들고, 레퍼젠을 하고 있어요. 아. 이 모습이 굉장히 뭔가 멋있네요. 그래도. 계속 나라를 대표하는 게. 진조크루는 너무 준비를 잘했고,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야 진조크루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치고받으니까 이게 너무도 재미있었네요. 저는 배틀 끝났다고 했을 때 벌써 끝났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와 어떻게 보셨나요? 진조크루 같은 경우는 역시 명불허전이다. 네. 야 틈이 없네. 틈이 없다. 진짜 완벽해요. 이미 우크라이나랑 지금 붙기 전에 파악을 다 해놓은 상태인 것 같아. 아. 그래서 전략까지 이미 다 끝냈고 전략을 다 분석을 해서 각본을 이미 다 짜놨다. 그렇게 해서 우승하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우승을 가져간. 네. 진조는 역시 네. 확실히 크루배틀 정말 너무 운영을 너무 잘하고 그 초반부터 가져갔어요. 초반에는 그렇죠. 또 기싸움이 있긴 했었는데 초반부터 조금씩 빌드업을 하면서 빵! 다 가져가는. 아 또 이게 괜히 이제 100번째 우승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스킵령이 또 이번에 100번째 우승을 했다고 저는 인스타그램으로 통해서 봤는데 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와,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또 반면 이제 우크라이나 비보이들도 와 진짜 굉장했어요. 다른 방면으로 멋있었어. 아, 딥하고 네. 멋있었어요. 오랜만에 결승전 다운 진짜 배틀이 아니었나. 어. 아 너무 재밌었어. 뭔가 자존심 걸고 하는 리얼 배틀인 것 같아서 저런 배틀이 진짜 재밌잖아. 그쵸. 어, 뭔가 쫄깃쫄깃하고 그래서 더 재밌게 본 것 같고 다음에 또 저희는 재밌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뷰바